네, 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 굉장히 그 저도 부르고 싶네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죄송합니다. 네. 그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아, 사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아,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다 이런 고백을 사실 했던 신앙 고백의 노래인데요. 아 우리 멋진 노래를 들려주었고 앞으로 그 저희 교회 목사님을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을 함께 예배 인도 예배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이 피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이 음악의 여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월달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2월달의 주제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아, 이 소설과 영화의 제목이었던 그 이름을 좀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벤트를 하나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아, 어떤 이벤트냐? 아,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어, 한4 네 분에서 6분 정도의 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어, 뭘할 거냐면요, 제가 요리를 해드릴 겁니다. 에이, 먹고 그래서 같이 먹는 시간을 에, 가지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열린 세 신자앱의 카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거기 홈에 들어가시면은 그 저희 이제 쭉 그런 어,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어, 싱글이신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대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고요.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또 신청하신다고 다 제가 제가 요리해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조금 비싸게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저희가 좀 해서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같이 좀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벤트하는 시간은 2월 12일. 2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서 열린세신자 예배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채널 들어오셔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스에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부에 있고요 또 자막으로 함께 시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에 함께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 파도를 뚫고 때때로는 폭풍을 뚫고 때때로는 고독과 외로운 길을 뚫고 어딘가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항해다 여러분 우리 항해가 시작될 때는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기대감과 설레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 제가 몇년 전에 저희 아이들 을 데리고 이 제주도를 한번 갔습니다 예. 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예. 그 아이들과 함께 아, 이 제주도를 가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때 저희 첫째가 초등학생이었고 둘째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가 와,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막 그때 비행기 확 떠오르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비행기 탄다고 박수 쳐보셨어요? 네. 이 아이들의 그 감동, 설레임,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래 찍어놨죠. 야, 너희의 흑역사다 이러면서 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아들이 이 약간 또 이제 사춘기라서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네. 저희 아들이 한부록의 나이가 되면 그때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시작한다는 건, 거기에는 기대감, 설레임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또 때때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행 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는 어떤 중요한 순간들의 항해는 늘 어떤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어떤 존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과정들을 시작할 때.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아, 내가 원하였던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중간에 가다가 파도를 만나고 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손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 과연 이 연애의 관계가 끝까지 아름답게 그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갈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 시작할 때에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로나캐나 가면 여러분 아무데나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데나가 아니라 그 어떠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종교 다원주의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야어디 아무로나캐나 가도 돼. 무슨 종교든지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길이든 가면은 끝에 다한 곳으로 만나.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길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출발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항로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 길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대부분 그것은 어, 사실 내가 결정한 길은 아닙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전혀 새로운 것 어떤 어딘가로부터 갑자기 계시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선생님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분들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항로를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면 네가 원하는 곳에 갈 거야 이렇게 가면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의 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소부화 아시죠? 이소부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근데 그 이야기 안에 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우와 심포도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우가 길을 가다가 이 포도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포도가 맛있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먹으려고. 가서 이제 포도를 따려고 막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점프가 닿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도 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죠? 에 저거는 신포도주일 거야. 그리고 그냥 갑니다. 이게 이제 이솝우화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시퀄이 있습니다. 이 여우가 가서 이제 열심히 더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저 포도주를 먹고야 말 거야. 날마다 점프 연습을 했습니다. 푸시업도 하고 스쿼드도 하고 다리 근육을 길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점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 포도를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래 이우화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거 노력하고 추구했는데 안 되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퀄에서는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포도가 흰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다! <laughs>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이게 한순간에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곳으로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는 정말 어떤 완성이 될 거야. 보통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에덴을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이르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낙원처럼 천국처럼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르는 사람들도 얻은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해 줄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행복한 척, 낙원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항로를 잘 봐야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는 이제 곧 파손하려는 배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배는 거의 파선한 배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이 항로는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정말 그 천국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돈이 굉장히 좋은 어떤 기준이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굳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돈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추구하고 달려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생각보다 돈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들이 많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살만큼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기준 항로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뭐 돈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기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인 것이죠. 어떤 경우는 대중의 평가, 연예인들이나 어떤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에 모든 것을 걸죠. 근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우리들도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위해서 항해를 해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나의 어떤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는 내 자녀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의 그것을 기준으로 항로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간중간에 어떤 조, 그 지나가는 지점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우리 인생 전체의 중요한 목적지요 항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먼 곳을 가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해할 때는 북극성을 보고 북극을 보고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가까이 눈앞에 있는 산을 보고 가까이 눈앞에 있는 어떤 지형물들을 보고 가까이 있는 어떤 것들을 보고 항로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잘못된 항로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그곳,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곳이 아닌 엉뚱한 곳, 후회하는 곳, 정말 내가 헛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 나의 모든 삶이 부정될 수 있는 그런 헛된 것으로 인도하는 모든 항로들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어요. 그 거짓된 항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을 표현해주는 성경의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자,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여러분 만약 제가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야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사와. 그래서 아들이 막 갔어요. 그리고 흥, 잔뜩 뭐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와. 너무 좋겠다. 뭐니? 탁 열어봤더니, 그 일회용 젓가락 때문에 가득 차있는 거야. 뭐야, 이게? 어, 이거 밥 먹을 때 중요한 거야? 어, 이게 왜 사온 거야? 어, 밥을 우리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어. 뭐예요, 이게? 저희 아들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뭘까요?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이것은 내를 배부르게 해줄 게 아니야 물론 내가 먹는 데는 필요해 내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해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을 정말로 내가 많이 가지면 일조를 가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고 천국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경우에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한 감접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소유이든 자기 완성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그 끝에 가서는 야, 너희가 정말로 배부른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항로는 지금 어떠십니까? 2022년 여러분이 1월을 지금 보내가면서 여러분이 가닥을 잡고 있는 그 항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든 어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든 어떤 여러분이 2022년을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목표이든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반드시 가야 되는 그곳을 위한 항로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준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돼요? 경배의 대상, 즉, 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나의 삶에 꼭 있어야 돼 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것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돈이다. 그러면 돈이 나에게 말하고 시키는 것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많이 벌기 위해서, 나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소중한 관계일지라도, 어떤 나의 정의라든지, 정직이라는 내면적인 중요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항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야, 그런 거에 너희가 따라가면 안 돼. 잘 생각해봐. 그것이 정말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니? 그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이건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뭐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기독교만 가져야 되고 이러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진짜 살아가는 삶, 진짜 멋진 삶, 진짜 그곳에 도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 그래 이제 말씀대로 살고 큐티하고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기준들 내가 꼭 이르러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속해 사는 것처럼 헛된 규정들에 굴복합니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이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항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야, 뭐, 율법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 종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세속적인 사회를 살아가니까 세속적인 가치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상 삼아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사실은 종류만 달랐지 동일한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갖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이제 세상에서는 야, 성공해라, 성취해라, 이러한 요구들에 내가 따라서 살았는데,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착해져라, 헌신해라, 봉사해라라는 그 다른 요구로 내 인생이 환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그 바른 항로를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요구와 의무를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안에 그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성취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는 거지고 누가 해줍니까? 뭐 부모님이 해준 뭐다 컸는데 부모님이 해줍니까? 아니면 국가가 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회 자체가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이루어야만 하고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은 진리는 여러분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자 우상, 어떤 요구들, 내가 이루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아, 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14절에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어떤 율법들을 말합니다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자 이런 우상을 따르는 삶 그러한 어떤 항로를 잡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어떠한 단어로 오늘 알려주시냐면 채무증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채무증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분히 있었던 때가 있으셨어요? 있으셨으면 부럽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우상인 분들, 그것이 항로인 분들. 여러분 충분히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으셨어요? 없어요. 종교가 종교적인 의무,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인 분들은 혹시 여러분 충분히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난 잘했어.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채무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끝없이 갚아야만 하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오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쉽게 아주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 이번에 제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을 흔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 단어만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종교를 그렇게 이해할 때 신앙은 선물이 아니라 종교가 되기 시작하고요. 구원은 감격이 아니라 어떤 규율이 되기 시작해요. 감옥처럼 되기 시작해요. 왜 채무 증서가 되거든요 끊임없이 갚아도 아직도 모자른 채무 증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늘 노예, 이거는 항해가 아니라 노예선 타고 노동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은 늘 너무나 많은 책무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단한 번도 자유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단한 번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는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왜? 아직도 갚아야 될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도 채워야 되는 잔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삶은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골로새서 2장 1 0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좀 특별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 말씀은요. 정말 다 너무 읽어 보면 읽어 볼수록 이상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눈치를 못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죽음을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때의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다는 것 제가 한번 언제 얘기했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는 우울함들, 무기력함들, 어떤 절망들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와 같아요 죽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병과 같은 것이죠. 질병과 같은 것이요. 런데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절망도, 무기력함도, 우울함도,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떠한 그늘도 이겨내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한 생명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대요. 우리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활하겠지. 부활할 거야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인데 이상하게 이미 다시 살아났대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이게 과거형일까 어떤 확신에 그냥 뭐 확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죽었어 사실 안 죽었는데 넌 죽었다는 어떤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싸울 때너 죽었어 이런 거 그런 어떤 표현인가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인가요 여러분 저는 이 우리의 현대의 과학과 기술들과 우리의 어떤 학문들이 발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이성이 더 자라가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 안에는 시간의 왜곡이 있어요. 이건 과거형이 아니라니까요. 미래형이지. 근데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왜곡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그럼 보니까요. 양자 역학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양자 역학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한번 얘기한 것처럼 고전 역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물건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고전 역학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기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근데 양자 역학은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중첩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아, 세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 이해했던 상식과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언어가 이러한 현상들을 표현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러한 시간의 왜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나는 앞으로 부활한다는 건 믿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고? 우리늘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늘 죽을 것 같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늘 불안해. 내가 정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 항해를 떠나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정 이해 안 되는 이미 다시 살아났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 좀더 이해가 될 거예요. 12절을 NLT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은 잘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자, For you were buried with Christ. 지금 과거 형태의 동사가 정확하게 쓰여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and with him you were raised to the new life 너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사실은 시간의 왜곡이 아니라 이 언어의 한계 안에서요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했어요. 원어를 연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말인지 다른 성경의 모든 요소들과 함께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어떤 죽음의 어떤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어떤 이러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가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번역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동 번역해가지고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이폰 쓰거든요. 아이폰 쓸 때, 저는 아이폰을 바꿨을 때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동 수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없애요. 자동 수정 있으면 제가 막 타이핑하는데 엉뚱한 말이 막 쓰여져, 자동적으로, 지가. 뭐 내려오세요, 오늘 내려와. 막 자기가 알아서 바꿔요, 막.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부딪친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그 죽음에 동참하여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모든 것에서부터 나오셔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더잘 보이려고 좀더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더 갚아야 되는 빚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봐요 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도 내가 뭘좀 해야지 뭘좀 해야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자, 제가 오늘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영은,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는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항해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요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수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했던. 골레스에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그대로 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어려운 파도들도 여러분의 배를 뒤집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꺼트릴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 목사님, 너무 좋네요. 그러면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제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거죠? 출근 안 해도 되죠? 출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게으르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게으름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 항로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이 될까 안될것 같은 불안함, 그러한 스트레스와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여러분 진짜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성공하는 것 없이 그냥 드러누워 살고 싶어요. 저는 어린 아이가 저의 자녀가 이제 막 기어 다니다가 이제 걸음마를 떼는 때에. 그가 한 다섯 걸음, 세 걸음이라도 나에게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나에게 안기는 그 순간에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책무입니까,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까, 채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가요. 예전에 못하던 걸 이제는 해갈 수 있도록 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롭고 더 흠모할 만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부모로서 성장해 가는 삶을 두려움 없이, 불안함이 없이, 망가짐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삶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파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항해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 기쁨의 동행으로 이한 해를 기쁨과 기대감과 즐거움만으로 멋지게 항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되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파도보다 클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주시고 건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